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원어스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데빌로 파격변신한 그룹 원어스가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오후 6시에 발매된 원어스의 첫 번째 정규앨범 데빌의 타이틀곡 반박불가는 공개 직후 지니뮤직 실시간 차트 4위 랭크, 그리고 벅스 실시간 차트 12위 랭크 등등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자체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벅스에서는 타이틀곡인 반박불가를 포함해 인트로 데빌 is in the detail, 식은 음식,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유스, 뿌셔,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라이언 하트, what you doing, 눈부시게 빛이 나던 그날, 아우트로 커넥션 with us까지 수록곡 전곡이 차트에 진입하는 귀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박불가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2위의 랭크가 되며 화제성을 입증했고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증가하는 등등 국내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신곡 반박불가는 원어스가 처음 시도하는 하이브리드 트랩으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음악과는 상반된 강렬한 사운드를 선보이며 곡의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점점 더 고조가 되는 분위기가 원어스의 매력을 폭발시키는 곡입니다. 이어 우리 사이를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봐, 질투와 시기가 넘치는 세상에서 데빌이라 불리는 이들의 당찬 외침을 담고 있으며 너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메시지를 통해 대중분들에게 색다른 위로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원어스가 다채로운 매력으로 주간 아이돌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20일 MBCM과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주간 아이돌에는 첫 번째 정규앨범 데빌로 컴백한 원어스가 출연했는데요. MC 은혁씨는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를 모셔보도록 하겠다, 반박 불가할 수밖에 없는 성장형 라이징 돌이라며 원어스를 소개했는데요. 원어스는 첫 정규앨범 데빌과 타이틀곡인 반박 불가 소개로 주간 아이돌의 문을 열었으며 신곡 반박 불가의 퍼포먼스를 통해 강렬하면서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평소 슈퍼주니어의 팬임을 밝힌 멤버 환웅은 은혁과 함께 블랙슈트 안무를 마쳤으며 완벽 소화해 차세대 퍼포먼스 돌임을 또 한 번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원어스는 잡았다 요놈을 통해서는 멤버들의 케미를, 그리고 오토캣 송 코너에서는 달달한 애교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믹스 음악 퀴즈 코너를 통해서는 원어스의 센스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어스 누어스 코너에서는 예능감까지 선보여 6종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매력을 과시했는데요. MC 광희는 5감을 넘어 6감을 만족한 시간이었다면서 원어스가 대체 불가한 그룹인 거 반박 불가, 원어스에게 탈덕 불가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통해 시호는 팬분들께서 주간 아이돌 출연을 무엇보다 좋아해주셨다, 툼은 보고 있죠? 건강 조심해요 라며 팬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이어서 호는 이갈고 준비한 정규앨범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무대에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달라 라고 기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원어스는 바로 오늘 방송이 되는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컴백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원어스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